우리 교회 세 가지 표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함께 같이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아멘. 부활주일 전에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것은 이미 말씀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바로 세 번째, 세상을 아름답게 라는 표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여러분, 세상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 언제 참 아름답구나 그런 걸 느낄 때, 감탄할 때, 감격할 때가 있습니까? 가을에 쪽빛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와, 정말 아름답다. 또는 지리산 혹은 오대산, 설악산 가서 그 숲을 속에 오솔길을 걸어가면서 참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갓난아이에, 오늘도 저는 행복해졌습니다만, 갓난아이들의 밝은 얼굴, 반껏 웃는 얼굴 모습을 보면 행복해집니다. 아, 헨델이나 혹은 베토벤이나 이런 사람들의 웅장한 음악 들으면 아, 멋있다, 행복하다,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멋진 조각작품이나 또 멋진 저 건축물이나 아니면 좋은 작품들, 명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행복하다, 아름답다, 세상 참 살만한 곳이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외형적으로 아름답다 하는 것보다 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의 나눔의 아름다움이죠. 자기 자신도 추스리지 못할 만큼 공황장애로 고생하면서도 자기 것을 다 드러내 나누어 주면서 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가수 김장훈 씨 같은 사람 얘기 듣고 얼굴 볼 때 참, 아, 참 세상은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집장만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고아들 집장만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집들은 포기하고 기회만 있으면 남에게 자기 가진 것 나누어 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 기부천사 가수 션 부부. 남자도 잘생겼고 여자도 잘생겼어요. 예. 그 생긴 대로 노는지 하여튼 참 이쁘고 아름다운 부부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세상은 정말 아름답구나,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은 그냥 미적으로 혹은 세상이 뭐 외형적으로 아름답기보다는 사랑의 나눔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세상 참 아름답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다 내 것만 챙기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거꾸로 내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항상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맑은 물이 유지되죠. 생각도 고이면 고집만 세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가 계속 채워지지 않으면 옛날 고집으로 꽉 차게 되니까요. 한 군데 머물러 있는 돈, 이게 부패하게 만들고 인간의 인격도 썩게 만들고 세상도 한 군데 머물러 있는 돈이 경제를 부패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아시는 것처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도 주고받고 나누고 돌리고 그래야 깨끗한 세상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우리의 신앙도 어떤 패턴과 틀에 꼭 박혀가지고 그거 하나도 고치지 못하게 한다면 교회는 금방 교조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고집스럽게 되고 바리새인들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Ecclesia Sempre Reformanda. Ecclesia, 교회는 Sempre 항상 Reformanda, 개혁되어야만 한다. 교회는 항상 달라져야 합니다. 항상 바꿔야 합니다. 바꾸는 게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바꾸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개교회를 뛰어넘어서 교단을, 그리고 교단을 뛰어넘어서 심지어는 교파까지도 뛰어넘어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심지어는 돈까지도 나눌 때 비로소 세상은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건강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 속에 있는 게 끊임없이 순환하고 돌아야 합니다. 피도 계속 돌아야 합니다. 마신 물도 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몸 속에서 영양분도 순환해 가야 합니다. 돌지 않는 피, 한 군데 고인 피, 이게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막힌 혈관, 병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육체적인 생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막힌 마음, 막힌 생각, 남과 대화를 끊어버린 마음, 그런 마음이 질병이 찾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누어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나누어야 합니다. 돈을 나누어야 하고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도 믿음도 나누어야 하고 아픔과 심지어는 슬픔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육체, 건강한 마음,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법입니다. 골방으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입니다. 남들과 담을 쌓고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들, 병든 신앙인들입니다. 이번에도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 이단들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지금 언론에서 계속 비추어주고 있잖아요. 구원파 어때요? 전도도 안 하더라고요. 지들끼리 몇십만 평 사가지고는 울타리 쫙 치고 이웃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저 뭐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뭐 꼭 그런 장고 장고놓고는 지들끼리 하다가 보니까 그게 부패해지는 거지. 건강한 사람은 다 열어놓습니다. 숨기는 게 없습니다. 비밀이 별로 없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모이는 모임이 한정되어 있어요. 언제요? 직장 다니고. 그리고 가끔 동창회 가고요. 혹은 산악회 뭐 이런 친교 모임들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래도 굉장히 건강한 거죠. 근데 가끔씩 동창회에서 왕따 당하고 동창회 안 나가! 그러면 뭐 가끔 산도 다니다가 그것도 싸워가지고 안 나가 그러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참 외로워요. 참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미워 밉건 곱건 가래 여러분들은 주일날 성수해야 되니까 나와야 되지 않아요? 주일날 나오면 저 세상에서는 한 번도 대할 수, 가깝게 대할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만나요. 예배당 안에서.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린 교회 안에 그 유명한 분들 언제 만나요, 여러분들이? 만나자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못 만나요? 근데다가, 있는 사람은 있는끼리 만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만나고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 사람끼리 만나고 무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끼리 만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뭐예요?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 만날 수 있고요. 유식한 사람도 교회 오면 무식한 사람하고도 그렇게 요즘 생각하는구나. 정치적으로요,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하고 교회 안에 가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오면 연세 많으신 어른도 있고요, 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나.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 좀 통하세요. 또 젊은 사람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지난 날 살아왔는가, 우리만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은데 그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 지혜를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회는 주어졌어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마음이지만. 교회 혼자 살짝 와가지고 예배만 끝나고는 슬그머니 도망가버리지 않게 되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 예배 딱 끝나고는 아무도 모르게
뭐 죄진 사람처럼 말이에요. 도망가버려요. 숙제 내드릴게요. 매주 한 명이라도 모르는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한 명이라도. 저 우리 교회요. 한 20년 다녔는데 잘 모르겠네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 누굽니다. 그리고 자기 소개 해놓고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통할 것 같은 사람한테 또 가서 만나보고요. 그 중에서도 생각과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을 혹 만나게 되면 평생 친구로 살아가게 되고 말벗을 찾기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너도 나도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에도 또쌩 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가버리지 마시고 가는 건 되려요. 예? 뭐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주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이 험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동성교회 교인들끼리 얘기 좀 같이 나누고 하는 게 어때요? 예? 나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나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도 나누고 돈도 나누고 믿음도 기쁨도 감격도 나누고 심지어는 가슴에 응어리진 고통과 아픔, 고독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나중에는 결국 자신이 요즘 너무 힘들어갖고 죽고 싶다 하는 얘기까지도 나눌 수 있는 깊은 관계에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형제자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눔을 통해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이 아름다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나누어야 할 것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아름다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시한 것보다는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시한 거 줘봤자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주는 사람도 뭐 대단치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거 그걸 다 나눌 때 주는 기쁨, 받는 기쁨이 있죠. 그런데 동승교의 성도들은 돈보다 보석보다 가장 소중한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바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섬기려 왔다. 섬기고 섬기다가 종당에는 사람들의 많은 죄값을 대신 치르고 대속죄물로 죽으러 왔다. 많은 사람은 남에게 섬김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접 받으려고 하지 대접하려 하지 않습니다. 될수 있으면 사람들은 남의 것도 제것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아예 오시는 목적이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섬기고 섬기다가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던져 죽으시고 너희는 살아라 하고 생명의 나눔의 생명 나눔이요. 나누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내 목숨 나눠주는 것만큼 소중한 나눔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희생.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생명까지 나누어 주신 이 나눔의 이야기. 이게 십자가 아니에요. 교회마다 교회를 장식하기 위해 높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매달아 놨지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십자가는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어가신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끔찍하고 흉측한 장소입니다. 사람이 피 흘려 죽는 장소.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와 당신의 생명을 맞바꾸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 삼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 그 사랑의 감격,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치관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내 곁에 있던 친구와 사람들을 보는 생각도 다 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대강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흉내만 내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요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한번 만나보고 경험해 본 사람은 가수 김장훈처럼, 시원부부처럼, 김혜자 권사님처럼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지 하고 사명으로 자신의 목숨과 삶을 내던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 찬송가 너무 좋지 않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단 한 번 경험하면 그 옛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주님의 사랑이 같이 단 한 번 경험만 해보면 그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죽을 똥 살똥 모르고 지껏 하면서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18살짜리 소녀아이가 자신의 삶에 비관을 하고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고 두 다리가 잘리고 팔이 하나가 잘리고 하나 남은 팔도 손가락 두 개가 잘려서 손가락 세 개만 남은 팔 하나로 살아남았습니다. 자살을 시도하기 전보다 더 흉측한 모습, 처절한 모습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처절한 모습의 장애인 이 아가씨에게 누군가 다가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모신 이 아가씨가요. 그 흉측한 처절한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면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사지가 멀쩡할 때에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아가씨가 오히려 두 다리가 없고 팔 하나가 없고 하나 남은 것도 손가락 세 개밖에 안 남은 팔을 가지고 더 마음속에 있는 천국의 소망과 용기와 담력과 그 기쁨을 어쩔 수 없어 얼굴이 환하게 바뀐 겁니다. 마음이 밝으면 얼굴이 밝아지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아가씨의 얼굴, 밝은 얼굴과 그 긍정적인 자세에 그만 반해버린 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시를 했습니다. 그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편, 두 다리 없고 팔 하나 없는 손가락 세 개만 달려있는 팔 하나짜리 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해 준 그 남편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남편은 제일 좋아하는 감자탕을 끓이기 시작한 겁니다. 감자. 근데 손가락 세 개 가지고 감자 껍데기를 깎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깎으려 그러면 쪼로록 하고 굴러가고 그러니까 고민 하다가 마음속에 절망감이 생긴 겁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감자국 하나 끓여주고 싶은데 그것도 못 끓이는 내가 뭔가.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저렇게 훌륭한 남편을 주셔서 고마운데요. 그 남편 위해서 감자국 좀 끓이고 싶은데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마치는 순간 머릿속으로 싹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던 거죠. 도마 위에다가 감자를 얹어놓고는 칼을 쥐고 가운데를 탕 하고 쪼갠 겁니다. 탕 하고 쪼개니까 쪼개진 면을 도마 위에다가 얹어놓으니까 도망 더 이상 안 가는 거죠. 굴러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감자 껍데기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남편에게 그날 맛있는 감자국을 끓여서 같이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일본의 나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인의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그렇게 두 다리 없고 팔 하나 없고 세 손가락에 팔 하나 가지고 남편과 알콩달콩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점심 안 잡으셔서 배고프시면 힘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는 것이 황홀합니다. 사는 게 황홀합니다. 아니, 두 다리 없고 팔 한쪽도 없는 그 여인이 뭐가 그렇게 사는 게 황홀하겠어요? 그 여인을 황홀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인생을 황홀하게 만들어가요.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 사랑 받아줄 사람이 있으니까 인생은 황홀한 거예요. 한때 안재환이 빚 때문에 죽었다 그러고 최진실은 악플 때문에 죽었다고 소문이 났지만 사실 정말 그랬을까? 빚? 악플? 만일 빚 때문에 죽고 악플 때문에 죽는다면 지금도 이 세상에 죽어야 할 사람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빚지고 사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동창들,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그렇게 고독하게 사는 악플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다 죽어야지. 사실 그들의 자살한 이유는 빚 때문도 아니고 악플 때문도 아니라 사실은 진짜 이유는 헨리 드로머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사랑할 상대가 없을 때 자살한다.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거나 내 사랑 받아줄 사람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살아갈 수 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가장 큰 직접적인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날 사랑해줄 사람이 없고 내 사랑 받아줄 사람이 없을 때 이 넓은 세상에 더 이상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설 자리가 없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아낌없이 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황홀하게 만드는 것도 사랑이고 사람들이 자살하는 진짜 이유도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나 인기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주고받고 받고 주는 이런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은 아름답고 우리 인생들은 황홀해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권력의 높은 자리에 못 가고 인기 명예 누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랑의 만큼은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들 보기에는 뭐 별로 좋은 것 아닐 듯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분명히 여러분은 행복해지실 것이고 그런 행복한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은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 사랑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 사랑을 어디서 찾을 거냐는. 어디서 찾아요? 인간의 말초적인, 쾌락적인, 이성적인, 품앗이적인 그런 사랑 속에 황홀한 삶의 비결이 있을까? 예. 이성적인, 말초적인 사랑에도 황홀한 순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잠깐이잖아요. 그것만 지나가면
정말 성숙한 그런 사랑을 맛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랑하는 줄 알고 결혼한 사람이 자꾸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 가지고는 황홀한 인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자, 인생을 행복하게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를 황홀하게 만드는 사랑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손가락 세 개밖에 안 되는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는 한 남자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예?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아름다운 게 좋은 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다리 없고 팔 하나 없고 아무것도 정말 요리도 제대로 못하는 여자를 사랑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한 남자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온몸이 다 성한데에도 그래도 철로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는 한 여인이 그거 다 잃어버리고도 행복하고 인생이 황홀하다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얻은 것일까요? 딱 하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죽어가신 십자가의 사랑,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런 사랑을 찾을 수 있겠어요? 당신은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던 조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정말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삶은 정말 황홀한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우리는 서로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비로소 사랑의 본질이시고 사랑의 요체이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 말입니다. 대제 공동체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 바로 그런 거지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진정한 참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정말 거기 계시다는 거지요. 2000년 전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온 세상 족속들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가라. 어디로? 세상으로. 예. 크리스천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물론 1차적으로는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가셔야 합니다. 주께서 명하십니다. 가라! 어디로? 세상으로. 주일 예배 끝나면 우리 크리스찬의 일주일 동안의 신앙의 의무는 끝난 게 아닙니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롭고 그리고 아름다운 직장으로 삶의 공동체로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우리는 불러냄을 받기 위해 불러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 위하여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주께서 명하십니다. 가라. 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세상으로 나아가서 뭘 하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모든 족속들에게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가르친 산상수훈 그런 것들입니까? 물론 그거 전부 다 포함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뭡니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해라. 내가 내 목숨, 생명을 나누어 너희를 살려낸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가서 죽어서 세상을 살려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명령은 간단해요.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행복한 가정 만드십시오. 예배 끝난 후에 직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직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장소로 변화시키십시오. 지난주 우리 교회는 어른이 2,400인 넘어 2,500은 좀 안 됐습니다만 교육부서가 까지 합해서 거의 이제 3,000명이 이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정말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우리가 확보한 이 공간 속에 공간으로는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이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흩어져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것을 미리 예측한 우리 당회에서는 저와 장로님들이 함께 의논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김성호 목사님을 교회 개척을 해서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5월 말쯤이면 파송 예배를 드리고 지금 준비된 그 장소로 김성호 목사님은 6월 첫 주부터 개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일본의 선교사님 한 분을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을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에 한 명씩 내보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희생해야 할 것도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교회 건축하고 핑계대고 하지 않았던 선교적 사역과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돈도 나눠야 합니다. 사람도 나눠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본으로도 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합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짊어지고 아프가니스탄을 찾았다가 순교한 목사가 있지요. 배형규 목사. 그를 파송한 샘물교회에서 그의 일주기 추도 기도회를 여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분노, 미움 이것을 확 바꾸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샘물교회에서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만들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이요. 비록 당신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목사님을 죽였으나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고 그 사랑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했을 때 언제까지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신 주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담과 그 후손들을 통해 죄와 욕망과 이기심으로 더럽혀진 세상을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고 당신의 피로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주 예수님, 우리도 그 사랑 본받기를 원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동승인들이 다 되도록 복날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